뭘? 아우 반가운 얼굴이네요. 아 선생님, 아유. 대선배 호출에 후배들이 달려왔습니다. 방송 40년 만에 쇼 보기는 처음이야. 아 그렇죠 선생님. 그렇죠. 코로나 때문에 네. 맞아요. 행사도 없고 방송도 스톱되고 난 또 우리는 또 방송이 대부분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방송이잖아. 그렇죠. 너도 그렇고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공연 다 올 스톱이잖아. 예, 공연도 지금 스톱이고요. 예. 저희 건강을 위해서 어저께 힘들게 구했습니다. 이건 제일 귀하다. 마스크. 약국에 줄 서지 말라고. 마스크. 예, 약국에 줄 서실까 봐. 인지도가 있으신데 줄 서실까 봐 걱정해가지고. 그 소년 출세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망가졌잖아. 아, 예. 허무객으로 반짝 출세했다가 받아쳤습니다. 나라의 얘기. 아, 굉장히 뭐 화려하게 출세했지만 네. 너무 빨랐는데 네. 그 다음에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네. 너무 많이 있어. 카페가 나를 비칠 때 네. 지금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. 지금 잘해야 된다. 즉 이 순간에 잘하지 않으면 내일 후회한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니.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. 민주도 되게 높은 음식이지, 이 장술. 노래도 냈잖아요. 그치. 이홍렬 씨가 헌수 씨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데요. 자선 그 음악회를 내가 1년에 한 번씩 해. 얘네들도 한번 와줘. 저도 선생님, 저 계속 참석하겠습니다. 맞았어. 매번? 아니 매번은 안 되고 한 번만 하자. 저 선생님 제가 한 7곡 갖고 있습니다. 근데, 저 중요한 게 있어요. 예, 예. 출연료는 없다. 오 선생님 그걸 받은 순간 그는 저기도 출연료 단 한 번도 안 줬어요. 예, 저 부끄러워집니다. 만석입니다. 만석. 아, 진짜 크게. 그게 페이 아니겠습니까? 그분들의 반응. 그럼 올 11월 예약한다? 무조건 있어요. 아, 일도 잡혔으면 지금 말씀 바로 다 11월 올 11월인데 예. 하여튼 저 무조건입니다. 이랑 와서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. 영광입니다. 뜻깊은 섭외가 감사한 오늘입니다. 초반에...